입원 후로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다들 힘드셨던 경험 있으시죠? 1인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입원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진료와 함께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정이 중요한데요. 환자중심병원인 저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는 이 환자나 보호자가 내 집처럼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원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병원과 환자의 약속이 있습니다. 1.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2.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 3. 질병의 진단, 치료 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4.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 5.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진료와 관련된 사생활의 모든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6.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7.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한 환자인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8.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께서 지켜주셔야 할 책임으로는 첫 번째, 의료진의 진료 제공 시 치료 계획을 준수하시고 이에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할 책임. 세 번째,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료 및 응급실 진료를 통해 입원이 결정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입원 절차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외래 진료 후 담당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입원 결정서를 1동 1층에 위치한 입원 수속 창구에 제출하십시오. 입원 수속 창구에서 입원 약정서와 선택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안내에 따라 입원하실 병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술 일정이나 본인의 사정 또는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입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진료과별 퇴원 환자의 현황이나 수술 일자 등을 고려해서 입원 예정일을 지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입원 예정일 당일에 병실이 부족할 경우 입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입원 신청이 되신 분은 입원 당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입원 접수증과 입원 약정서, 선택 진료 신청서를 지참해서 입원 수속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 입원 당일 입원 전 검사가 예약된 분은 오전 중으로 병원에 오셔서 먼저 입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배부해드린 입원 약정서를 상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연대보증인은 가족이나 친지 중 세대주 또는 직장인 2인이 작성해서 서명 날인하신 후 입원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나 학생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병원 직원이 중간 계산서를 병실로 가져다 드립니다. 평일에는 1동 1층에서 수납해 주시고 휴일에는 3동 지하 1층 응급실 앞 창고에서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실은 특실, 1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 환자의 상황에 따라 입원 당일 오전에 병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병실의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급 병실을 희망하시는 입원 환자분들은 입원 약정서 뒷면에 있는 상급 병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입원 생활을 위해 각층 병동에는 다용도실, 휴게실, 화장실, 오물 처리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식수는 다용도실 정수기를 사용하시고 TV 시청은 공용 휴게실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쾌적한 병동 생활과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혹시 병실에 계실 때 응급 상황이나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침상 위의 콘솔이나 화장실, 목욕실에 있는 버튼을 누르십시오. 원내 전화를 사용하실 때는 국번 없이 뒷 네 자리를 누르시고 병실에서는 9번을 누르시고 시내 전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얘기,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그만큼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의 기본이라는 말인데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한 영양만점 건강식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사는 절대 거르시면 안 되겠죠? 식사를 마치신 후 퇴식용 카트 혹은 다용도실 식사상 보관함에 식사상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는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점심 식사는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저녁 식사는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입니다. 면회는 반드시 지정된 시간 내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인실 이상 병실에서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가급적 소수의 인원이 짧게 면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가족을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만나시기 위해서는 내원객 모두가 면회 제도에 적극 동참해 주셔야겠죠. 환자 증상에 따라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약전 어린이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병실 출입을 금합니다. 병실 내 화분 반입은 흙으로 인한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마다 방문객 수를 제한합니다. 간병료는 24시간 6만 원이며 부당요금 요구 시 간호사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가 묻거나 환자와 접촉된 것은 반드시 의료 폐기물함에 넣어주십시오. 병원 내 전구역은 흡연 금지구역입니다. 환자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병원 내에는 입원객과 보호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동 입구에는 편의점이 있으며 3동 로비에는 커피숍이 위치해 있습니다. 1동 1층에는 놀이방과 모유 수유실이 있으며 1동 3층에는 원목실과 2동 도서실이 있습니다. 3층 로비와 5동 로비에는 무인 처방전 발행기가 있으며 3동 로비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또한 3동 로비와 1동 로비에는 은행 CD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원 생활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입원 생활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설고 익숙지 않은 병원 생활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있을 때는 반드시 침대 난간을 올리십시오. 침상은 항상 고정시키십시오. 직원의 지시에 따라 비상대피로를 통해 신속히 대피합니다. 유도등을 따라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나갑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생강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아 홀가분하게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퇴원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퇴원 안내는 담당 의사의 퇴원 결정 후 병동 간호사실에서 안내해드립니다. 퇴원 안내는 원무부에서 병실로 진료비 계산을 전화로 안내해드립니다. 진료비 계산서 수령 후 1동 1층 퇴원계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퇴원 수속 후 3동 1층 투약구에서 퇴원약을 받으십시오. 토, 일요일 가퇴원 하신 경우는 그 다음 목요일에 퇴원 정산됩니다. 평일 가퇴원 하신 경우는 다음 날 오후 3시 이후에 퇴원 정산됩니다. 퇴원에 관한 문의는
990-6303번으로 해주십시오. 퇴원이 결정되면 1동 1층 퇴원계에서 진료비 수납을 합니다. 보험사 및 직장 등에 사용하시기 위한 진단서 발급의 내용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진단서나 증명서 발급은 다음 안내에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본 발급 신청자가 환자 본인인 경우에는 신청자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동의서, 위임장과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장당 200원이며 환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됩니다. 문의는 990-6749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치료받고 계신 지정의 선생님이 선택진료, 즉 특진 교수님이라면 다음과 같이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원 환자 보호자 주차 혜택은 입원인 1인에 한해 입원 당일 6시간 무료 주차가 제공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간호란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정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입원에서 퇴원 절차까지 저희 병원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내 집처럼 편안한 입원 생활이 그려지시나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동 간호사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는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